한주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창면교회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불이 안 붙지? 예, 이번 주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던지신 불은 사람을 해하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불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야단 맞아 보셨습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문자, 야단치는 문자입니다. 책망하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받아들이게 되고 어떨 때는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떨 때 책망의 문자를 거부하게 됩니까?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 상대가 잘못된 마음으로 책망을 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채찍질하는 사람과 사랑의 마음 없이 감정의 매로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자녀라는 열매는 결실이 달라집니다. 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럽지만 나중에 뒷면을 보면 흉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점점 그 사과는, 그 복숭아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멍들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사랑으로 그래 아유 우리 자식 2대 독자, 3대 독자 이렇게 키움을 받은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도 사랑을 받지만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다 고집이 있으니까. 온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온 고집. 고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은 그 고집을 끊기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매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야구방망이를 들죠. 맞아가면서 그런 겁니다. 말로 안 되면 해초리를 해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학교 선생들이 말로 매질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만약에 이 막대기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면 면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훌륭한 스승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스승이 없다 보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학교로부터 통지서가 안 왔습니다. 통지서가 아니죠. 설문지 조사입니다. 참, 요즘은 학교 선생들이 부모님 눈치를 봐요.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시에 어떻게 벌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거기에다가 기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뺨, 머리는 때리지 마시고 꼭 사랑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자녀가 잘못했을 시에는 꼭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육법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는. 근데 섭리를 모르면 그냥 마냥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 학교 선생이 감히 어떻게 때려? 부모는 못 때리지만 학교 선생은 때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못 때리지만 부모는 사실 부모는 때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학교 선생이 원래 매질을 해야 됩니다. 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은 정말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스승이 되니까 네,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랑의 해초리를 많이 듭니다. 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의 해초리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진짜 몽둥이는 못 들어봤지만 입술의 기운으로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죽을 놈을 살려야 되니까. 한치 앞을 보면 이제 한 달 그리고 3개월 1년 뒤를 보면 일어날 일이 뻔히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때립니다. 저도 모르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선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제 뒤에서 모략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좋게 풀 수 있는 일들을 안 좋게 이끌어 나갑니다. 저도 모르게 심판이 나갑니다. 지나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하늘에서 이 땅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을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 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시작을 알리는 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를 들면 지구촌 사람들이 그 성화 불 든 사람을 쳐다봅니다. 누가 불을 들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육신을 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의 영인들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그 불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 썰어버립니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육신을 싹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한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두고 영원토록 이 땅은 영원해야 되니까 이 땅은 지성천국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를 해방하는 사람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가차없습니다. 이 비사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아니됩니다. 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살리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민족을 멸해서까지 살려버립니다. 그 불을 살립니다. 그 불이 없으면 왜? 인류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인류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 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까지 그 불을 살리셨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그 불이 꺼지면 큰일 나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은 거부를 살리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잖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딸을 살립니까? 아들을 살립니까? 평소에는 우리 딸밖에 없어. 저놈의 아들 놈의 새끼는 맨날 어휴, 내 마음고생 이로 말할 수 없어. 딸아, 네가 최고야. 오늘도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고 갔네. 어휴, 그래, 엄마 여행 잘 갔다 올게. 딸밖에 없어. 아들 저놈은 맨날 카드빚 갚아야 되고 맨날 사고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딸이 최고예요. 딸이 최고입니다. 어휴, 우리 사이 역시 우리 딸 덕을 보는구나. 사이 멋져버려. 아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부모가 누구를 살린 줄 아세요? 딸을 살리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들을 살립니다. 아들. 왜? 핏줄입니까? 가문을 이어야 됩니까? 바보 같은 아들이라도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의 이치입니다. 핏줄. 바로 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 명만 서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뤄버린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불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불을 여러분 꼭 손에 쥐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육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손, 영혼육이 잘 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원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선포됐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다고 다 준비되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보면 어떤 말? 왜 이러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분 나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정말 평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최고입니다. 최고. 뭐가 같냐면 학교 선생이 성적을 어떻게 매기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하는 애를 성적을 많이 줍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 책상에 오랫동안 공부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보고. 이런 애를 점수를 많이 줍니다. 불공평하지요?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아, 그 학생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니, 먹여주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지. 나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가. 근데 엄마 아버지는 나는 잘못 만나서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선생이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고. 시험을 쳐서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두고 야, 저 친구는 오늘 10시간 공부했구나. 6시간 공부했구나. 성적 순을 매기면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점수를 보고 성적을,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50점. 1시간 공부했는데 90점.
아시겠습니까? 10시간 앉아있으면 많이 하는지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먼저 태어나면 뭐하냐는지 먼저 태어나면 뭐하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나중 태어났는데 부모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면 장자권은 그 자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먼저 태어나면 장남한테 재산을 많이 줍니다.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면 재산권이 가야 되겠지만 장자권이 가야 되겠지만 노름을 합니다. 장남에게 가정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러한 자에게 장자권을 줘야 합니다.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장자권을 주면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려고 하는지 나의 말씀에 누가 목숨을 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 자에게 장자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태능에 들어가서 다들 운동을 합니다. 축구, 탁구, 배구, 농구, 뭐 유도, 펜싱, 뭐예요 이거 체조, 리듬 체조. 근데 먼저 태릉이 먼저 들어갔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합니다. 먼저 갔다 해서 뽑히면 되겠습니까? 실력 좋은 사람이 뽑혀야죠. 공평하게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실력 좋은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다음 파서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국가대표였지만 거기에서 나는 국가대표 이제는 자격상실이구나. 후배가 차지하는구나. 망연자실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코치, 감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는 지금 무대에 서지 못하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코치, 감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맨날 금메달을 따는 줄 알아요. 한 번 금메달을 따면 또 금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치고 올라옵니다. 나중된 자가 치고 올라올 때는 그의 스승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의 선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최고 그 자리에 앉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리잖아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물은 절대 고이지 않는다. 물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고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썩지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 여러분 자기 때를 맞이했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뛰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는 나중에 내일 다른 사람 치고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목사님,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1년 뒤에 제게 탁구를 가르쳐주세요. 저는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저하고 땀을 흘릴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누구한테? 너 선이한테 배워. 시대가 때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팔푸인데 지금은 희한하게 치지만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본다고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라. 제 친구한테 배워라. 라고 해버립니다. 관애한테 배워라. 남자가 힘 있는 남자가 와서 여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때는 확확확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고 있구나. 큰일이다, 이 이스라엘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이 얼마죠? 10만원 잡읍시다. 10만. 예,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달겠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3시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야, 들어가서 일해. 저에게 또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일단 후하게 줄 테니까 일해. 제가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보니까 힘 좋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하라. 이른 아침에 투입된 사람, 3시에 투입되는 사람, 6시에 투입되는 사람, 제9시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투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11시에. 11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품삯을 후하게 줄 테니까 일을 하러 들어가라 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일거리가 없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했습니다.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품삯을 후히 주겠다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8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의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에게 품꾼들을 불러 모아라.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을 주라. 나중 온자가 먼저 줄을 썼습니다. 나중 온자가. 왜? 제일 먼저 온자는 기대를 합니다. 아, 보너스를 주려고 하는구나. 먼저 왔으니,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기대했겠죠? 9절, 제11시에 온자들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많이 받았습니다. 11시에 들어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시에 와가지고 퇴근하기 1분 직전에 와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야. 아싸! 아싸!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째지는 겁니다. 오늘. 우와! 내가 이런 포도원에 가서 난 일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퇴근 시간 다 되어가지고 출근해가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면 그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아, 보너스. 11시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를 줄까? 와, 적어도 5데나리온은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5데나리온 받고 집에 가면서 오뎅 사 먹어야지 했겠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받았겠습니까? 시험 들면서 받았겠습니까? 확 집어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확 집어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일은 돌았나? 주인이 돌았다 하면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가로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에 견디며 물 먹을 때 물도 안 먹고 일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하루 일당이 너 한 데나리온을 했다. 맞거든. 듣고 보니까 맞는데 이치에 안 맞아. 난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들은 한 시간 일했는데 그럼 내가 왜 일찍 왔냐는 거야. 내가 나도 늦게 올걸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네 왜 그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지금 선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반항하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상 가운데 이치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편, 좌편, 어느 놈이 예수님을 악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근데 좌편 강도가 악평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양을 항상 우편에 둔다 하셨으니까 염소 새끼가 분명히 좌편이었을 겁니다. 이 좌편 강도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을 뿐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그대로 브리핑하듯이 자신이 예수님을 볼 때는 죄인이면 죄인, 메시아면 여기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좌편 강도가 아케스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과연 그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원하고 구원의 문제가 구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시인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편 강도가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잖아요. 매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고 저들을 용서하라 사랑한다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보면 자기가 죽는 사니 그게 지금 급선무
급박한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하셨어요. 정말 힘들다 했습니다.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들 자기가 죄가 없다 하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도소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억울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판사의 죽일 놈.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들어보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가 억수로 많아. 다 죄인.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평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믿으면 끝나네. 예수님 그냥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바로 구원이네.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구원받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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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편 강도는 그냥 주여 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뜻을 행할 시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뜻을 행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낸 자를 믿어주는 거였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는 너무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해 오셨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병 강도는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아멘 했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자리에 딱 매달리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같이 모으고 헤쳤던 자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같이 매달리면 신할 수 없는 때라 하였습니다.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때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그 때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평 강도는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진짜 믿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려고 친구야 우리 의리 아이가 우리 의리뱀이 시체 아이가 자 건배 건배 이러다가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새끼 죽일로 네가 내 친구가 내 니 때문에 내 지금 망했다. 바로 싸움. 돈 때문에 바로 싸움. 삼각관계 일어나면 바로 싸웁니다. 죽일 놈, 죽일년, 머리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나면 도장 찍자부터 끝나버립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우편, 외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편 강도가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네, 대제사장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소교회 목사들이 아니라 대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을 원래 맞이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한번 증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대선지자 세례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 왕도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왜 축복을 했을까? 예수님 증거하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해야 될 자가 증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된다 했습니다. 하여튼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먼저 된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때부터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향유값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든 뒤엎지 않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든 책망하지 않든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세례요한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그 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지적하다가 자기 사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돼버립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다가 나중돼버립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왜 못 믿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이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딱 해버립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을 향해서 와 사울 왕이시여 춤추는 여자들이 사울을 향해서 춤추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춤을 춥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버린 겁니다. 사울을 향했던 사랑이 다윗한테 가버려요. 사울이 싹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남자들이 춤을 췄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춤을 췄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춤을 춰버렸습니다. 여성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같이 동창회 모임에 친구 속에 왔는데 내 안 쳐다보고 내 남자친구 널 쳐다봐봐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춤을요. 죽을 막 이럽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명예 그 자리에 여러분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의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백성으로부터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권력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권력을 무시하고 육적인 권력을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어드리랍니다. 자신에게 오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증거를 했습니까? 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로다. 이삭이 하늘 앞에 제물이 되려고 했듯이, 그리고 양들이 하늘 제단에 올라가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다. 하나님 보좌를, 보좌의 영광을 밝힐 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첫날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기도 받으러 오고,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면담을 해주고 자기한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크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자신을 향했던 마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딱 실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안 좋게만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올 때는 의가 되고,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이제 시기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그래서 급하게 생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을 대신할 자. 그리고 성령의 불이 이어져 가야 하니까 세례요한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주는 제자, 그 제자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버렸습니다. 자신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연 저런 인생이 될 거라고는. 그러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준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기준자를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 체육 활동할 때, 야 너 기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소리 더 크게 질러. 더 크게. 처음에 기준! 소심하니까. 더 크게. 기준! 어허. 그런 자를 기준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더 크게! 어떻게 해요? 기준! 이렇게 막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 기준! 이렇게 갑자기 달라요. 얘가 손 들고 딱 있습니다. 손 내리라, 손 내리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줄을, 그 자를 중심에서 줄을 쫙 서게 됩니다. 기준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이 택해버리면
기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마음을 보고 기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자기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사람들, 아, 불공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네. 야,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나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서 난 10시간 앉아있어도 머리가 안 들어오는데 저 친구는 1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이 뛰어나고 나는 10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런데 이놈이 믿음은 좋네요. 공부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말씀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영적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나는 내 자리가 설 거 없다 생각, 설 수 없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적 믿음을 세워버렸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적 믿음을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섭리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버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버립니다. 섭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어뜸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 법도가 있습니다. 그 세계 법도가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무용하시는 분들, 그 세계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모델, 그 세계 법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김세한 지사님, 성우,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 지사님이 목소리가 좋으면. 먼저 와서 막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지사님이 딱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바뀌어버리는 거 이제. 왜 실력이 뛰어나니까. 실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으니까. 살다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젊음을 없애버리고. 젊음을 없애버립니다. 꽃과 같이 지게 딱 만들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살다가 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육을 중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중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중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운지 내 마음이 멋있는지 육신을 보지 마시고 주림이 졌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인지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인지라 주림이 지면 실족하고 교회 못 가요. 예배 가기 싫어요. 전 얼굴에 바람 넣어야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넣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내 마음이 날로날로 새로워야 됩니다. 육신은 갈수록 세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좋은 차 몰고 오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창명교회를 만나서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솔선수범 해주신 분들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자신의 몸이 봉헌이 되어서 산재물이 되어서 섭리를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이 연약해서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뛰지 못하니까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는 재주가 뛰어나서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한테 물어도 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하늘과 일대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건이 갖춰져도 못합니다. 절대 뭐 그것이 이치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좋은 환경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때, 현재, 나, 지금 현재, 내 자신, 오늘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해내면 내 마음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되면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버려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버림.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늘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짧게는 3일. 그리고 평균으로 보면 3년 6개월. 길게는 30년 인생을 주십니다. 하늘은 그때까지 지켜보십니다.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각자 일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내셔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나는 음악은 못하지만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음악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난 하는 게 없지. 요리를 잘해요. 나는 요리도 못하고 정말 나는 왜 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형제들의 마음을 품어줍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말, 항상 미소를 띄우고 각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부족을 채워야지 그것은 나중이고 잘하는 것을 개발시키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반드시 개발시켜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계속 개발시켜야 됩니다. 노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운동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 나는 친절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친절하면 더 친절, 계속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나는 노래 이 정도 하니까 아, 잘해. 좀 지나면 복면가왕이 나타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딱 벗기고 노래를 부르면 어때? 먼저 온 자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주고 점수를 줍니다.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얼굴을 싹 가리고 노래를 부르면 부르라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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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예? 뚝
탈락된다고요. 뚝 떨어집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무나 복면가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오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자기 인기가 있는데, 음반 판매 수가 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조작이었구나. 나의 노래 실력이 아니었구나. 기획사의 조작이었구나. 그리고 내 얼굴 때문에 판매가 되었구나. 그냥 불안합니다. 내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하게 늙어지면 이제 내 인기는 식겠네. 이제 자기를 알게 되는, 자기 분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면가왕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에라다 인기도 없고 이번 기회 한번 떠보자. 나 한번 최선을. 그런 사람 아주 있잖아요. 당당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PD한테 막 연락합니다. 복면가왕 PD에게 막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네.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꾸 개발시키시길 바랍니다. 개발시키다 보면 부족한 것도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순간 모르게 부족한 것도 어때요? 점점 완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그 부족한 점 품을 수 있는지.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저 형제의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선평을 하면 그 친구의 부족한 면도 싹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선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얘 참 기가 찹니다. 똑같이 줘버렸습니다. 아니,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격이 되죠. 주인한테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주인한테 인정을 더 받은 겁니다.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명이었습니다. 열한 번째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에게 사랑을 더 베풀었던 것처럼 열한 번째 태어난 요셉에게 사랑이 가버렸습니다. 왜 갔을까?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는 믿음이 다르거든요. 먼저 태어난 형들이 믿음이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악해. 다 악해. 그리고 이 가문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어. 자기 밥그릇밖에 안 챙겨.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결국 요셉의 노증을 보면 확인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먼 인생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을 보고 이미 그 자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정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까지 다 품어줍니다. 이게 원래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 서로 예수님 우편 좌편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들, 형제를 누가 섬기는지 제자들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누가 형제들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지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했습니다. 낮은 자가 어둠이 된다. 형제를 모시는 자가 곧 나를 모시는 자다. 이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형한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너무 슬프지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갔는데 학교에서도 너가 형 누구니? 너 동생이니? 형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보다 공부 더 잘하는데. 체육할 때도 형을 더 사랑하고 동생이라고 해서 외면당하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형이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생활할 때는 동생이 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직장에 가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 모임에 가도 인정을 받고 참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은 집에서밖에 인정을 못 받아. 형은 아버지한테밖에 인정을 못 받아. 엄마한테밖에 인정을 못 받아. 밖에 나가면 꽝이야.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먼저 된 자가 모든 먼저 된 것을 차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된 주님께서 먼저 되어버리셨습니다. 먼저 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고 나중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그러한 이치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도 이러한 이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명교회는 나중됐습니다. 먼저 된 고척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볼 때 이 창명교회는 나중된 자. 사람들 봅니다. 지나가면서 저 교회 또 안 생겼네. 좀 있으면 또 문 닫겠네. 사람들은 아이러니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나야 하는데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나야 할 것이며 날마다 기도 울부짖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세상에 맨날 똑딱똑딱똑딱 목당 소리가 나는 가만히 돌보니까 뭐 갑자기 으아 소리 질러서 뭐하지? 보니까 탁구 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에 오면 네, 맛있는 거 먹고 모여서 형제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전도하기들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두 명씩 둘씩 짝을 띄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 귀 한번 와보시죠.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멋진 선남 선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척교회보다 더 잘생겼고 더 잘생긴 아담들이 여기에 있고 더 예쁜 하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입니다. 나중됐지만 먼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구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었으니까. 우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존중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중 못 받습니다. 그냥 몇 사람, 어느 정도 몇 사람이 해주지 수많은 무리에게 존중 못 받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성질 더러운 베드로도 후배들에게 다 존중받았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아마 여기 자매님들 베드로와 같이 섭리를 뗐으면 다 실족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형제 앞에 고개 숙이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지만 형제 앞에는 고개를 숙이지만 무릎을 꿇지만 믿음 앞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굳건히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또 보살피고 또 보살피고 누굴 봐서? 주님을 봐서 다시금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오늘은 내가 저 형제를 못 품었지만 내일은 또 품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사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뭘 하겠다고 우리가 이어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동네에 뭘 저렇게 또 교회가 많은지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 서글플 겁니다. 십자가 녹이 다 썰어가지고 있고 밖에 건물을 볼 때는 페인트도 없고 페인트도 제대로 칠해지지 않고 그래도 화장실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겨자씨의 역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바로 살아있는 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살아있으면 이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육간에 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은 겨자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섭리 역사로 볼 때도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나중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먼저 되는 섭리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다 품어주시고 대신해서 눈물로 회개하시며 하늘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형들이 누나들이 못하면 대신해서 부모한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빠가 부모님한테 못하는구나, 형이 못하는구나 대신 회개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마음을 푸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지난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 역사를 위해서 회개해 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에, 여러분 때에 해야 될 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걸로 부족한 점을 통해서 나는 나중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도적같이 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은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창명교를 만났습니다. 그 복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꼭 감당하셔서 산 가운데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형제들을 위로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된 저희들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 먼저 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마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을,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중된 이 창명교회가 먼저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